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 네. 이거 사실 회사에서 시켰거든요. 생각해보면 김동현이 그대로 쓰라고 했던 거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동현이가 에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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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함께해준 베스트 프렌드에게 네. 저는 걱정 마 마 마 자 이제 야누스 정규 1집 정규가 드디어 나왔을 때 아 자 야누스 때 우리가 이거 기억나? 네 맞아 떡볶이. 이걸 굳이 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 네. 사실 회사에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럴 느낌으로 회사 직원분이 찍어주시고 이게 화제가 될 거다. 실은 이 옷을 입고 그때 떡볶이를 먹는데 조금 힘들었긴 했거든. 맞아요. 근데 더 좀 그랬던 건 이때 떡볶이가 맛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맛있었어. 염치 없게 이제 떡볶이도 맛있는 거야. 아 그리고 우리 야누스가 다시 듣고 싶은 곡 1등으로 뽑히는 곡이라 맞아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그런 이유가 팬분들이 이제 저희가 야누스로 컴백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아 이때 네. 맞아 이미지 네. 변신을 했으니까 좀 충격받으셨던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맞아 광희야 그 정도는 아니었어. 아니 진짜 그랬어요. 아 그래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생각했어. 지금 네 눈이 휘둥그레지 그 정도 그 정도. 사실 엄청난 컨셉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막 유튜브에서도 막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예. 네. 그래서 준비했다. 베프가 보고 싶은 보프. 보프. 베스트 프렌드가 보이 프렌드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사랑해를 쉽게 국가에 언어로 말해주세요. 아~ 네. 누구부터 할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는 괜찮지.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시대루. 아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이 좋네. 주땜무. 아 주땜무 생각했는데 와이니. 와이니. 저는 폼라쿤. 아 폼라쿤 생각했는데 빨리 봐. 오 마이 갓. 아 떼키에로. 오 스페인어. 밀루 유테. 오 아쿠스카무. 마할 기타. 마할 기타. 네, 형 잘하시는데요. 아, 보이프렌드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은 무엇인가요? 있다면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팝송.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I need. 와.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많이 듣죠. 삼 스미스. 네. 그 정민이 형도 팝송 많이 듣잖아요. 정민이 형 팝송.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팝송 많이 듣고 이제 외국 노래를 많이 듣는데요. 네. 팝송 나 사실 안 들어. 아 누구한테 들었어 너나 팝송 듣는 거? 너 팝송 많이 듣잖아. 너 팝송 많이 듣잖아. 아니, 많이 듣잖아. 아니 근데 팝송은 현성이가 많이 듣지. 현성이 형 진짜 많이 듣지. 현성이 형 팝송 전문가네. 어? 갑자기 또 그렇게까지 가는 거야? 한 소절 불러주세요. 이렇게 막상 딱 오잖아? 아, 그 진짜 생각이 없네. 다시 무릎 꿇어야 돼. 아, 아니야 아니야. 두 번 꿇진 않을래. It's been a long day. So where we begin? When I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오, 감미롭다. 햄바타. 아,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햄바타. 이거 못 먹어요. 나 이거 못 먹어요? 네. 이거 못 먹어요. 나 이거 못 먹어요? 형 솔직히 이거 형 우리 노래한 사람 빼자. 아니 왜 못 줘요? 우리 노래 한 사람 빼고. 아 지금 노래 아 그 그럼. I love you, baby. 아 일단 다 노래했잖아. 다 했잖아. 너 형 그럼 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가위가위보 300 나시죠. 뽀! 에게 뽀! 에게 뽀! 에게 뽀! 에게 뽀! 안 되는 친구! 에게 뽀! 에게 뽀!
자 바로 가자. 자 시작. 10, 9, 8, 7, 6, 5, 4, 3. 그건 바보 아니야? 2, 1, 땡. 아, 잘한다. 아, 2014년에 나온 미니 3집 위치. 위치. 아 이것도 많지. 아. 2014년 11월 11일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나요? 그럼요. 아, 그럼요. 아이나 기억하죠. 예. 어떤 날이죠? 우리가 첫 1위를 했던. 그렇죠. 또 신기하게도 11월 11일 날 1위를. 좋아요. 예, 정답입니다. 아, 이 첫 1위 순간에 좀 당황해서 마이크도 잃어버렸다고 인터뷰했을 정도로 예상을 못했다던데 당시 어땠는지. 아, 그렇죠.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마이크도 그냥 뒷주머니에다 꽂아놓고 아 우리는 이제 1위 하신 분들을 축하해주고 내려가자. 맞아요. 생각했는데 갑자기 1위라고 하니까 생각을 안 해놨으니까 당황. 뭐 언제 해봤어야지. 맞아. 나는 그때 현성이 형이 기억나. 우열했잖아. 갑자기 1위 된 순간. 아 진짜 했어.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영민이고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러다가 이제 앵콜을 하잖아. 앵콜을 할 때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면서 그때 울었어요. 갑자기 울었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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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울긴 했어. 약간 어. 그 약간 좀 그 탁! 이런 느낌. 탁! 이러면서 나오는 거 갑자기 터져나온 거야. 아 그때 진짜로 뭔가 행복한 순간이었지. 맞아요. 정말이야. 타이틀곡 위치 중 Cause Body, Cause Your Body Goes Boom Bada Boom 중독성 아 Cause Body Goes Boom Bada Boom 중독성이 높은 후렴 부분 좋긴 하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이거 자체가 원래 막 바꾸려고 어? 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차수진 님이 커즈 바리고스 분바라붐 이 가사 원래 가이드 버전 가사였고 바꾸려고 했는데 김동현이 그대로 쓰자고 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김동현이라고? 아 내 친구인가? 형보다 나이 많으실 수도 누님일 수도 있어요. 아, 생각해보면 김동현이 그대로 쓰자고 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김동현이가 김동현이가 그대로 쓰자고 했던 김동현이가 김동현이가 그대로 쓰자고 했던 그렇지 김동현이가 그대로 쓰자고 했지. 미니 앨범 5집 2017년도에 네버엔드 아 이때 공백기가 2년 5개월이었구나. 그리고 이때 타이틀곡을 정민이가 썼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음악적으로도 우리가 좀 성숙하고 그랬던 시기가 아닌가. 우리도 좀 제작이나 뭐 이런 프로듀싱에 조금씩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때 되게 많이 배운 것도 되게 많고 이 앨범을 통해서. 네. 근데 이후에 팬들을 위한 7주년 앨범을 발매하고 우리가 이제 2019년 5월 17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해체를 그쵸. 그러니까 저 우리 기념일 얼마 남기지 않고 해체를 하게 됐잖아. 그러게요. 저 그때 당시에 약간 그치? 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인스타에 저희가 이제 잡혀줬으면 편지를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제가 이동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이거를 올리고 이제 막 댓글들을 보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이게 막 뭐 수고했다, 막 고마웠다, 막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되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멤버들 6명 다 울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기분이 되게 좀 뭔가 좀 그런데 다음 질문으로. 네. 다음 질문도 해체예요. 8년이 되는 해 이제 해체를 하게 됐는데. 8년 차 아이돌의 의미는 어떤 거였나요? 1년 차든 2년 차 8년 차가 됐든 그냥 저희한테는 너무 정말 굉장히 큰 의미 우리의 뭔가 일부분이나 일부분 아니지 굉장히 큰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긴 했잖아. 그죠.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지. 그치. 그래 자. 이제 좀 예. 좋은 질문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해체 후 정말 어렵게 네. 정말 어렵게 2년 만에 10주년 앨범으로 다시 뭉치게 됐어. 네. 10주년 기분이 어떤가요? 네. 저는 너무 좋고 네. 사실 언제나 뭐 다른 사람들 만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우리 멤버들을 만난 게 한
정말 행운이라고. 진심으로? 네, 진짜로. 다른 진짜. 사람들한테 그냥. 근데 진심인 것 같아. 이런 말 원래 잘 안 하잖아, 맞아. 광민이가. 네, 10주년 기념곡 저희 엔딩 크레딧은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녹음을 진행하고 1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이제 팬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곡인데요. 사실 이 엔딩 크레딧의 의미가 엔딩이 아닌 엔딩에 END를 지우고 ING를 남겨서 저희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타이틀을 정했고요.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 팬분들, 저희 같이 함께 해왔던 모든 스태프들,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이제 이름이 올라가면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런 뜻의 곡입니다. 2탄이죠, 2탄. 네, 그렇죠. 그리고 10년을 함께 해준 또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들께 우리가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라는 점이요? 바라는 점은 진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받아와서. 많은 분들께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은 학생에서 뭐 직장인이 되신 팬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해서 저는 현생을 살아가시다가 저희가 생각나시는 날에는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와도 저희는 항상 이 자리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노래 가사 같았네요. 네네. 자, 그러면 보프에게 힘이 되는 베프의 응원글이. 우리 보이들 6명 다 같이 다시 무대를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할게요. 오빠들 잊지 않을게요. 혜지. 네, 혜지한테 고맙다고. 고맙다 혜지야. 네, 10년이란 시간 동안 좋은 꿈을 꾸게 만들어준 6명에게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랑해. 재채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팬미팅을 보고 느꼈어요. 대기실 표에 보이프렌드라고 그룹명이 여섯을 칭한다는 게 새삼칭했고, 여전히 보이프렌드의 무대를 바라고 있다는 걸. 재결합할 생각 없나요? 여섯 명을 보러 공방도 뛰고 싶고 콘서트도 했으면 좋겠고 다시 음악방송에서 볼 날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음악방송 이런 거 정말 한번 해보고도 싶어요. 네, 진짜. 그리고 이 재결합할 생각이 없냐고 했는데 저희는 이미 재결합을 한 거예요. 네. 아직까지 우리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에는 좀 믿어주세요. 믿기지 않으시는 거죠? 보이프렌드 데뷔 때부터 팬이었어요. 오빠들 데뷔하실 때가 제가 11살이었는데, 아이고 애기였네. 네, 지금 21살이 되었어요. 오. 오빠들 항상 제 가수여서 고맙고 고마워요. 오빠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계속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그래, 그래 지우야, 나도 사랑한다. 아, 완전 애기네요. 그러니까 11살. 근데 그때 저희가 약간 초통령이어가지고. 꽃내음 광민님. 걸프렌드에서 베스트 프렌드로, 초등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바뀐 팬이에요. 제 학창 시절의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돈 잘 버는 어엿한 직딩이니 완벽하게 서포트하겠습니다. 자주자주 활동해주세요. 신기해. 초등학생이었는데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네. 자, 다음 베프님. 오빠들 해츠 활동 계속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6명 다시 같이 활동해줘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오빠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 주는 사람 어떻게 잊어요. 그래서 걱정 마 이게 뭐야? 마 이거. 아이고. 걱정 마 이렇게 보내줘. 아뭐 뭔가 했네. 아 말도 참 이쁘게 하네. 그러니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되네요. 아 네. 진짜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어떠셨는지. 네. 현성 씨. 네. 네. 오늘의 주인공 MVP야. 아니 약간 저는 좀 설렜어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형이 이렇게 스케줄을 얘기해주고 그랬을 때부터 여섯 명이서 다 같이 이런 공식적인 스케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렜었고,
그리고 아까 약간 대기 시간마저도 저는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소란스럽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주년을 시작으로 이렇게 여섯 명이 다시 모이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모습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팬바타와 함께한 BF였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고마워.